자, 이제부터는 이제 벽을 일단 그릴 건데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1FL 가도 그리도 있고 2FL 가도 있고 3FL 가도 있고 다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드는 이제 건물 전체로 관통하는 그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1FL에 가서 이제 벽체를 우리가 이제 그릴 건데 벽체는 아이고 녹음하고 있나 내가? 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키텍처 들어서 월 들어가면 이제 프로퍼티가 월로 바뀌었죠. 지금 다시 아키텍처에서 월 들어가면 이 프로퍼티가 월인데 지금 베이직 월이라고 200mm 짜리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콘크리트 200mm 짜리 벽을 앞으로 그리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200도 있고 250도 있고 300도 있고 375도 있고 석조 건물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375도 있고 아마 저희 학교 건물이 꽤 두꺼울 거예요. 상관은 없는 게 자 일단 예를 들어서 300짜리를 하는데 여기 에디트 타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바꾸기 전에 요 듀플리케이트를 눌러서 여기 보면 오른쪽 복사 이런 거 있죠. 복사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아 잠깐만요. 이게 지금 플로어 플랜이네. 잠깐만 취소. 아 다시 이제 선택을 눌렀나 봐요. 없앴나 봐요. 자 베이직 월에 우리는 베이직 월의 타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 3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600짜리 벽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거를 우리는 일반 이름을 일반 600mm짜리 벽체로 바꿀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파라메터 중에 structure라고 있는데 structure를 edit을 해보면 여기 보면 thickness가 300으로 되어 있죠. 두께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duplicate을 해서 일반 600짜리로 일단 타입을 바꿨고요. 거기서 지금 그 structure의 edit로 들어가면 여기에 thickness가 3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600으로 바꿀 거예요. 아까는 그냥 이름만 바꾼 거고 실제 두께는 여기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structure 벽재고 600짜리고 밑에 보면 width가 600으로 바뀌었죠. 아까는 300이었는데 네,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duplicate을 항상 먼저 하고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에서 300짜리를 썼는데 여기서 훅 바꿔버리잖아요. 그 앞에 300짜리로 그렸던 모든 게 600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우리가 앞으로 그릴 벽체 종류를 변경시켜 놓고 자 이제 벽체 600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벽체를 그릴 때 선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네모를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벽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벽, 요 렉탱글 네모를 선택을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보시다시피 자동적으로 600으로 했는 벽체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만약 이거는 네모인 경우는 이걸 하면 되는데 네모가 아닌 경우에는 라인으로 그려야 되는데 라인으로 이제 그리드를 하나씩 이제 따라가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 unconnected height가 8000이에요 8m짜리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8m짜리 벽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뷰로 들어가 보면 뷰가 왜 안 나오지? 벽체 있고 자 8m짜리 벽체가 지금 들어가져 있죠. 이거 우리는 아까 각층이 3m였는데 얘는 지금 8m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3000으로 바꿀 거예요. 3000으로 요 높이 unconnected height를 바꾸면 어떤 뷰죠? 저게 저거 뷰에 3D 뷰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해도 지금 안 되죠. 그래서 요걸 그리기 전에 되도록이면 바꾸세요. 다시 이제 원 플로어로 가서 사실 요 그린 거를 이제 다 되도록이면 지우도록 할게요. 지울 때는 그냥 아키텍처 들어가서 모디파이 들어간 다음에 얘를 쭉 셀렉트해서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그럼 다시 월에 들어가서 아까 베이직 월 600으로 선택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하이트가 3000으로 제가 바꿨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렉탱글 그리듯이 벽체를 그리면 3D 뷰에서 보면
3D 뷰로 보면 딱 3m짜리 벽체가 그려져 있죠. 네, 요까지 한번 해보세요.